지난번에 최장거리 드리프트의 M5에 이어 이번엔 고속 상태에서 드리프트를 시전해 기네스에 오른 두 차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속 드리프트의 주역은 도요타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하여 생산했던 2리터급 후륜구동 방식의 경량 스포츠 쿠페인 86입니다. 해외 네이밍 기준 GT86이 맞겠네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비아와 포드라스카 공항에서 진행되었으며 순정은 아니고 튜닝을 거친 1068마력짜리 GT86을 가지고 시속 254km로 드리프트를 진입하여 220.08km의 속도를 유지해 2013년 고속 드리프트로 기네스에 올라섰습니다. 2016년 다시 한번 다른 차량이 이 기네스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에어필드 드래그레이싱에서 가격, 성능 면에서 동급 차종들을 죄다 박살내버렸던 닛산의 GTR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순정의 차량은 아니었고 2016년식 GTR을 기반으로 니스모와 그리드 트러스트의 전문가들이 드리프트를 위해 4륜구동 대신 후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했고 안정적인 드리프트 컨트롤을 위해 운전석에는 레카로 버킷 시트를 적용했으며 특수 제작한 경량 알로이 휠과 드리프트 전용으로 제작한 타이어를 장착해 최고 출력 1380마력의 드리프트 머신을 만든 것이죠. 드라이버는 도요타이어 드리프트팀의 카와바타 마사토 선수로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국제공항에서 기네스에 도전했는데요. 실제 도전을 하기 전까지는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전 당시 공항 내 3km의 활주로에서 드리프트 각도 30도를 유지하면서 시속 304.96km의 속도로 드리프트를 유지했고 고속 드리프트 부분에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등재되었죠. 사실 이런 고속 드리프트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의 실력도 매우 중요한지라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